파프 안으로 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전에 두 마리가 거의 여기까지 들어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모기장을 찾을게요. 어제 오늘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덥지 않습니다. 오는데 차에서 에어컨도 도중에 꺼야 됐었어요. 기온이 제법 많이 낮은 편입니다. 작가는 분명 비가 많이 왔었는데 역시 기침을 다 하고 나니까 비가 그치네요. 요즘 캠핑 왜 이렇게 나랑 타이밍이 안 맞지? 오늘 살짝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벌레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타프는 잘 쳤으니까 뭐 바람이 좀 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트렁크에 고정하는 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요게 따로 고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신 것처럼 루메나 M3 랜턴에다가 요 카라비너를 끼운 겁니다. 때에 따라 불을 켜서 사용할 수 있게 저는 요렇게 세팅해서 카라비너로 트렁크를 고정하고 있어요. 짠! 완전 살얼음. 제가 냉동실 넣어왔거든요. 어우, 살얼음 장난 아닌데? 살얼음이 동동 떠 있어서 막 불컥불컥 못 마시겠어요. 비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늘만 엄청 흐리고 비가 오진 않아요. 이따 밤에 오려나. 제가 우중 캠핑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여름에 우중 캠핑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더위로부터 뭔가 벗어날 수 있고 비가 오면은 풀냄새도 굉장히 짙어지잖아요. 저는 그 냄새를 맡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 비가 오고 있구나. 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라고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좋네요.
생각지? 아, 일단 한 번씩 벌이 오거든요. 조금 큰 벌인데 비가 어설프게 오니까 애들이 날아다녀요. 아무래도 불을 좀 피워야겠습니다. 아까 저 트렁크 에 모기장을 치기 전에 벌 두 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쳤거든요. 차 안에 들어왔었나 봐요. 문을 열고서는 막 하루대로 쳤는데 갑자기 벌이 나타나서 진짜 소리도 못 질렀어요. 이쪽으로 비가 들이치고 있어서 바람 막기를 좀 해줄게요. 지금 날씨가 습해서 불이 잘 안 붙긴 하지만 연기가 나니까 벌도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열기가 있어서 습한 게 조금 날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벌 왔어. 불을 피웠는데도 벌이 왔어. 아, 비가 그친 것인가? 벌레들이 안 돼. 밖에서 저녁을 먹을까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불을 켜니까 막 나방들이 스멀스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방 에디션. 랜턴이 충전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충전선이 어설프게 꽂혀 있던 것 같아요. 충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차피 밖에서 먹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샤브샤브 만들어 먹으려고 가져왔거든요. 야채를 먼저 씻어볼게요.
밖에서 찬바람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펄펄 끓이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덥지 않습니다. 아까 막걸리를 너무 벌컥벌컥 먹어서 이만큼 남았어요. 이것도 간신히 남긴 거예요. 6회 막걸리를 한 병 다 먹으면 너무 술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막걸리가 한 병 더 있는데 해동 중입니다. 제가 냉동실에 너무 오래 뒀어요. 와우. 아. 진짜 살얼음 막걸리 최고다. 저 캠핑장에서 이렇게 살얼음 막걸리는 처음이에요. 이래서 냉장고를, 냉장고를 사야 합니다. 살얼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넣어놔야겠어요. 아, 오늘 막걸리 좀 봤는데요. 샤브샤브 모찌라고 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먹어볼까? 짠. 완전 떡이 됐네. 넣고서는 바로 빼서 먹어야 되는 건가 봐요. 다 녹았다. 그 약간 인절미 떡 속에 있는 것처럼 됐어요. 뭔가 대단한 맛은 아닌데? 그냥 많이 풀어진 그 떡을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뭔가 특별한 맛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얘를 넣었다가 바로 빼서 먹어볼게요. 요거 쪼개진 게 있어서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 키리모찌 같은 그런 맛인데 되게 얇게 나온 것 같거든요. 얘를 어떻게 하지? 이 샤브샤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 뜨거워.
와, 살얼음 막걸리 진짜 최고. 완벽해. 저는 제법 성능이 좋은 아이스박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냉장고를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 냉장고를 사고 난 후로 캠핑의 이 질이 확실히 상승한 거는 맞습니다. 이 냉장고가 있으니까 확실히 더 다양한 음식을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냉장고가 없어도 1박 내지는 2박 3일 캠핑을 할 수 있는데,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거? 아, 이 살얼음 막걸리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짠. 와, 날이 이제 더우니까 이런 데우면서 먹는 요리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요리는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짠. 살얼음 제대로다.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는데 계속 보지도 못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칵테일을 한 잔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맛있다.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특별히 이름이 있는 칵테일은 아니고, 그냥 하이볼을 만들 때 탄산수 대신 체리 라임 에이드를 넣어봤습니다. 체리향 음료가 맛이 있더라고요. 이걸 처음 사봤는데 맛이 괜찮아서 하이볼로 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단독으로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섞어 마시니까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두 병째거든요. 다 먹었거든요. 두병다 마시면 출혈증이 나는데 괜찮아서 하이볼까지 먹는 겁니다.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화로대 불이 꺼 있길래 요 토치로 한번 불을 붙여 봤거든요. 이 새벽에 불멍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날씨가 굉장히 시원한 편이라서 이렇게 가까이서 불멍을 해도 막 덥지 않아요.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편안하게 잘 잤어요. 이불을 덮어도 시원해서 정말 꿀잠 잤습니다. 이제 해가 뜨니까 차 이렇게 겉면은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밖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확실히 여기는 시원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귀마개 하고 잤어요. 전에 귀에 벌레 들어간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작은 날벌레들이 있길래 어디가 구멍이 뚫렸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모기장이 생각보다 많이 촘촘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모기장을 뚫고 들어오는 날벌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모기장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내시경이 조금 아쉽네요. 되게 작은 애들은 여기 통과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에 문을 열고 모기장을 쳐놔야 바람이 훨씬 더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오늘도 아침은 차 안에서 먹겠습니다. 밖에 잠깐 나갔더니, 또 엄청 큰 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커피를 마시고 싶기는 한데, 지금 에어프라이기 돌리는 거로도 이 열기는 마지노선입니다. 그새 단냄새를 맡고 벌들이 조금씩 보여요. 원래 깨끗한 지역일수록 벌이 많다던데, 밖은 위험해.
맛있다. 커피랑 먹으면 더 잘 어울렸겠지만 오늘은 커피를 끓일 자신이 없습니다. 맛있어. 이렇게 달달한 걸 먹기 때문에 밖에서 먹기가 힘들어요. 비가 오고 난 후라서인지 벌레가 많이 없어서 유독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여러분, 여기가 오는 길에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거든요. 요 구간. 브레이크 발 뗐는데. 이렇게 브레이크 발을 떼도 올라갑니다. 재밌어. 여기 구간까지가 종점이래요. 와, 너무 재밌는데.